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로애락은 중국 사자성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기쁨, 로, 노여움, 애, 슬픔, 락, 즐거움. 이네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네 가지를 항상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정 중에서 애,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흘리게 되는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눈물은 자신 내면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요. 화에 못 이겨서 울기도 하고요.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즐거이 웃다가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시나요?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눈물이 메말라서 이제는 눈물을 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눈물을 꼭 흘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눈물을 허락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보통 그 눈물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겠으나 우리가 주로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되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랫동안 묵상하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무너지고 또이 저자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책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여졌지만 그 애가를 한문으로 풀었으면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에카, 뜻은 아, 어째서 이런 일이, 웬일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말로 에카, 그 피통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 우리나라의 그 애가와 또 말이 좀 비슷하다는 게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애가의 저자는 왜그 피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부르심에도 불순종한 이 나라가 결국에는 폐허가 되어서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것이 마치 나의 고통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때때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저마다 마음에 무너진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가지고 가는 이 저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무너지는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에,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을 우리 스스로 직시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심지어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죄와 실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누군가가 혹시나 그 나의 약점을 이용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살고 싶지 않아서, 이 걱정을 없애고 싶어서 오히려 그 비참한 기억을, 비통한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보게 하는 그 영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서 숨었던 것처럼,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것을 발뺌했던 것처럼, 그것과도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지어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자연히 용서될 거라는 그런 만연한 생각들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왕국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연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념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 신념이 담긴 예루살렘을 보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그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고도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물로 찾는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울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나와서 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가?
유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이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통치 동안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알고 비통한 마음과 눈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오지 않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과 눈물로 전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 예언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히 불타 없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특별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소망이 없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저자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예레미야는 절망된 상황 속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자기 자신 안에 죄로 인해 무너져 있던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우선 죄란 길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 즉 세상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을 사랑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탐욕, 질투, 음욕, 분노, 나태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굳게 만듭니다. 또한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서 성경 안에는 죄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또 다른 그 죄의 의미 중 하나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폐허로 만듦, 누군가를 파멸시킴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444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부정하고 deny, 외면하곤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게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대신에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교만에 차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삶에서 바쁜 나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일 및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명목 아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마음을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이 제쳐두고 사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또 이 자리에 교사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가 혹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다른 이들의 죄악은 우리가 나쁘게 보고 안타까움과 불편함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하지만 남의 것은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예레미야처럼 황폐화된 내 자신의 무너진 곳을 보며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 거룩하시고 구별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유년 시절,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부터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보고 배워왔던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기도 자체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직접적인 헌신을 제가 보면서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제가 감동하다 보니 저 또한 오히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느 날과 같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도중,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항상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 제목을 두고 또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도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그 설교 제목이 뭐죠? 너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혹여 젊은 전도사가 되게 공격적이다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사실 이 설교 제목은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도전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눈물로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많이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요? 그러나 당장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또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며 또 고뇌하며 기도하며 또 몇 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몇 달이 지난 어느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나 정녕 너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아직 치유되지 못했구나. 너 자신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 자신을 진실이 내게 고백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했던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당시 저의 영적 상태와 또 저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무너졌던 곳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국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 말씀과 기도로 확증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뻔한 대답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져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폐허에 남겨진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다시금 그 폐허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죄의 짐을 그의 발 아래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자신을 향하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무너진 그 벽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더러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으면 또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의 가사가 내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 슬픈 가사의 그 리릭들이 내 우울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다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공감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무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 내가 억지로 감추고자 했던 부분까지도 벌거벗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밝히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상처 부위가 드러나야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이자 역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눈물이 흐르게 될 때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연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고 그 기도로 상달된다는 뜻은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하던 그 죄의 고백이 더욱더 절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일부만 떼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향유를 주님 발 아래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이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은 정말로 죄인이라고 칭함이 맞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셨는데요. 이 여인은 그 집에 초대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 모임에 나아가서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눈물로
그리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썩어질 세상과 부와 재물과 우리를 보호하던 그 자신의 보호막과 죄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놓고 그 거룩한 믿음과 은혜로 덧입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고집과 불순종이 그 향유를 담던 병처럼 그게 산산조가 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깨어졌던 그 산산조각 난 그 조각에 우리 자신을 빗대어보고 나를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가져와 자신의 죄를 가져와 눈물로 회개하고 내려놓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그녀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울어야 할 제목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울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졌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던 교회와 또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울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하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결국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를 요약한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너희는 우리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러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저의 답은 우리가 너무나 죄에 대한 그 울음이 메마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저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뿐만이 아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언제나 밝히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자 회개입니다. 죄 중에 있는 자기 상태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넓게 퍼져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